네, 이번 순서는 다리 소프트입니다. 다리 소프트는 도로 분석 장치로 위험 요소를 수집해 AI 도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리 소프트의 노윤선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 위험 정보 그리고 자율주행 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리소프트 대표 노윤선입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의 40%가량은 도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도로를 아주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도 아주 많이 들죠. 소홀히 하면은 우리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헌데 도로를 관리하는 일만큼 변화가 더딘 분야도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시차는 최소 150년인데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요? 여전히 지금도 도로 관리는 순찰, 민원 등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다리소프트는 AI, 빅데이터, IoT, 커넥티비티 기술을 도로에 적용을 했습니다. 상용화한 솔루션은 Road Hazard Information as a Service, 줄여서 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시면서 Road Hazard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도로 분석 장치는 자동차에 아주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바로 포톨, 도로 균열, 노면 표시 불량, 현수막, 쓰레기, 시선 유도봉 불량, 각종 낙하물들을 바로바로 탐지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도로 분석 장치에는 아주 강력한 경량화된 AI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두 개로 전방 네 개 차로 있는 12개의 도로 위험물을 탐지하고 있고요. 탐지 즉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도로 위험 분석 장치가 알아서 탐지를 하고 전송하면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서 스스로 학습, 모델은 계속 고도화됩니다. 강화된 모델은 즉시 end-to-end 서비스에 적용이 됩니다. 즉, 데이터 to 모델 to 서비스가 자동으로 구현되는 원스톱 솔루션인 것입니다. 탐지부터 서비스까지 1초 내에 가능한 리아스는 도로 위험 분석 장치,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 관리는 물론 자율주행 연동, 그리고 스마트 도시, 디지털 트윈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7월부터 40대의 도로 분석 장치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누적 탐지 거리 140만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12개의 도로 위험물 데이터셋 500만 건 이상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 서비스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50가지의 도로 위험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서비스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소프트의 리아스는 가장 많은 도로 위험물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객체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외부의 어떤 다른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가 아주 잘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빨리 도로 위험 정보 서비스 가능한 최강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도로가 리아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매일매일 새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도로의 노후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자동차들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리아스는 교통관리 그리고 도로관리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빅데이터 시장을 거쳐 2030년 800빌리언 USD로 추정되고 있는 모빌리티 데이터 시장 최강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판매 방식에 따른 시장 규모는 TAM 46.2조, SAM 1.2조, 그리고 SOM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 방식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리아스는 네 가지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위험 분석 장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건데 이것은 다시 구독 또는 구축 방식으로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연계를 통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는 빅데이터 데이터셋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올해 공공사업에 정말 집중했고요. 그 결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공공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고요. 서비스 영역 계속 확대해서 2024년에 전국 도로위험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적 준비 마찬가지로 완료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POC 진행했고요. 저희는 2023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마찬가지로 2024년에 전국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엠베디드 개발자 출신이자 20년간 성공적인 성과를 낸 해외 사업 전문가입니다. 저희의 해외 사업 파트너 체계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 동남아를 거쳐 2024년 세계 10개국에 서비스 상용화하겠습니다. 공공시장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데이터 시장으로의 확대 그다음에 2023년 해외 사업 진출 이것들을 반드시 실현해서 2025년 국내 매출 500억 해외 650억 원 총 1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저희 다리소프트 창립 멤버는 국내 인베디드 빅데이터 IoT 모빌리티 전문기업인 MDS에서 최소 10년간 함께했고요. MDS의 국내외 사업 성장, MDS의 상장, 그리고 MDS의 M&A 등 사업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개발 조직 역시 매우 훌륭하고요. 인베디드나 IoT 분야의 세계 최초의 제품들을 기획, 개발에 참여했고 이것들을 또 국내외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킨 정말 분야별 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16명은 지난 1년 10개월간 리아스의 상용화 그리고 리아스의 사업화에 정말 매진을 했습니다. 총력을 기했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및 자율주행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 다리소프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 DSC 인베스트먼트 김준환님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람, 자전거 정도를 검출하는 ADAS는 데이터 구하기도 용이하고 검출과 트래킹 성공률도 높은데 반해 도로 위험 요소는 각종 동물 포함 많은 종류의 객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수 객체들을 얼마나 잘 검출할 수 있을지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도 뭐 ADAS나 블랙박스 이런 회사들하고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12개의 도로 위험물을 탐지하고 있지만 이미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왔습니다. 6개월간.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12개 외에 교통사고, 교통정책고리, 그 다음에 역주행 차량, 고속도로 보행자, 고장 차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수집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는 도로 상에 있는 인도변에 있는 불법 쓰레기 투하된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저희 서비스는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 저희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계속 그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